자, 이노공유님, 혹시요, 대장이나 위용종이랑 하루 만에 다 하면 각각 나오나요? 아니면 같이 나오나요? 예, 자, 일단은 이런 것도 보험사의 횡포, 그리고 갑질이에요. 뭐냐면, 위랑 대장 용종이나 요즘에 같이 하잖아요. 위 아래로 같이 내시경을 하잖아요. 왜냐면 각각 하면 또 수면해야 되고, 시간도 짬내야 되고, 그러니까 많이 바쁜데요. 그래서 위랑 대장 내시경은 건강검진할 때 같이 해요. 그럴 때 위나 대장의 용종 하나만 제거했으면 수술비가 나오겠지만 각각 용종을 제거했어요. 그럼 한 번만 나올까요? 아니면 각각 두번 나올까요? 이런 질문이잖아요. 엣지손해보험사는 일단 각각 나온다고 제가 이거를 그 지점장을 통해서 들었고요. 타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각각 하면은 각각 보장이 가능해요. 어느 보험사는 이게 같은 부위고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딱한 번만 준다. 위 아래로 같이 대장이든 위든 용종 제거하면 딱한 번만 준다고 하는데요. 그거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잖아요. 이게 보험금이란 게. 그런데 위랑 대장은 각각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같은 날 1시에 같이 위랑 대장 용종해서 제거를 했다. 이건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딱한 번밖에 안줄 거예요. 그런데 같은 날, 같은 시간에 했다 할지라도 위 용종, 대장 용종 제거하면 위에 170만 원, 밑에 170만 원, 이렇게 더블로 각각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뭔지 아시겠죠? 이거 매우 중요해요. 매우 중요한데,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안 주고 한 번밖에 안 주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때는 좀 싸워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을 얘기해주면은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